2019년 7월 달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,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뭐 그런 논문집입니다. 그 논문지에 아주 또 흥미로운 그 암 또 시기와 관련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. 그 논문이 이제 프랑스에서 주로 이제 이 그 솔본 파리 역학 통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프랑스의 인 중에 주로 평균 나이를 이제 되니까 평균 나이 42세의 프랑스 성인 10만 1257명을 대상으로 해서 9년간 추적 검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냐? 음식물 3,300가지의 음식과 음료 소비에 대한 것과 암 발병률을 연관 관계를 연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전체 암, 유방암, 전립선암, 직장암, 뭐 이제 이런 거죠. 그런데 그 중에 2,193명이 이제 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암 발병하지 않은 그룹과 발병한 그룹을 잘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그 놀랍게도 그 음료수 중에서 가당 음료, 과일 주스라도 당분을 첨부한 게 있습니다. 그 물론 이제 뭐 일반 음료수는 다 설탕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가당 음료를 매일 100cc를 먹으니까 전체 암의 발병률이 1.18% 증가하더라. 그러니까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발병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유방암은 발병률이 조금 더 높더라. 그래서 결국은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분과 암 발병과는 꽤 연관이 있다. 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,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가당을 하지 않은 100% 과일 주스를 먹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미가 있게 암 발병이 늘어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제 논문의 그 결론입니다. 그런데 그 다이어트 음식, 음료,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콕이라든지 이런 거 음료가 설탕 안 들어간 거 있잖아요. 그 음료하고 암 발병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더라 하는 거고, 그래서 결국은 당분이 암 발병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다. 그 얘기는 암 치료할 때도 당분 조심하시라 하는 얘기를 이 논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우분들이 과일은 좋은 거니까, 그래서 또 입맛 없는데 과일이 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뭐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고 막 주스로 만들어서 뭐 하루 여러 잔 먹습니다. 그 실제로 그러면 그 과일 양이 엄청나거든요. 그거 조금 고려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. 왜? 지금 여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00% 과일 주스를 먹어도 암 발병이 증가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과일들은 1960년, 70년, 80년대 때 과일과 전혀 다른 과일입니다. 품종 개량을 통해서 당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. 그러니까는 과일 그 자체가 설탕이 많이 듬뿍 들어가는 과거의 과일하고 똑같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지금 구하는 그 과일은 지나치게 섭취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로 암 발병률 또 암 재발률 하고 암 발병과
암 재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굉장히 그 기전을 따지면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한 음식들은 암 재발을 떨어뜨리기,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음식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특히 당분 섭취 많이 제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